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 오명숙입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는 저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한 여자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설 팀장님께서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시키셨는데 변기 청소를 하다가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냐면 예전부터 그렇게 교회 청소가 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다가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니까 변기 청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중3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교회 청소였어요.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를 하고 동네의 쓰레기들을 주우러 다녔죠. 6년 전쯤인가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사택이기 때문에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차를 타고 집에 내려서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제가 기도했던 그 교회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꾸준히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기쁨인 거죠. 여러분은 혹시 교회 청소를 기쁨으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저는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세컨 커밍에 대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저는 예수님께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 전이었는데 저희 셀에서 교회 주방 청소와 설거지를 했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창틀 주변에 있던 먼지들과 지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막 이렇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콘센트에 찌든 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막 닦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니까 벽에 묻어있는 지똥들이 그렇게 많고 개코 똥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닦아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발을 닦이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격하면서 닦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는 크리스찬 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더러운 것을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태안 나는 것들을 도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군인이신 분 있으세요? 휴가 후에 어디를 먼저 찾아가실 겁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자신의 모교회로 먼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고장난 의자를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풀을 뽑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고 싶었던 변기 청소를 했던 한 자매님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았었던 그 지똥들이 눈에 보여서 감사함으로 청소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러운 것, 어려운 것, 태가 안 나는 것들을 도맡아 할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저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